이머시브 사운드 책의 1장부터 이렇게 넘어갈 건데, 우리 저번에 다 했던 내용이 한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서머리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장에서 다루는 것들은 휴먼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이요. 사람이 어떻게 음성 정의를 하는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인 로컬라이제이션 단서는 뭐냐고 하면, 이제 그 수평 단서하고 수직 단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평 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기 기간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양기 시간차하고 양기 크기차, 그래서 인토그랄 인텐스 디퍼런스하고 인토그랄 타임 디퍼런스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랩업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토그랄 인텐스 디퍼런스는 헤드 섀도잉 이펙트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이게 파장이 짧은 놈이면 이쪽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기사에 레벨차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대략적으로 1kg라고 보면 돼요. 1kg보다 더 높은 놈은 여기서 머리 사이즈가 이제 파장이 딱 방해물, 1kg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이제 방해물로 보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기는데 큰 효과적으로 2kg 이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1kg부터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건, 이게 뭐탁 있고 타고 있고가 아니고 서서히 생기고 서서히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kg쯤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차가 더 크게 생겨난다. 이게 이제 수평면일 때 호리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호리존탈 디멘전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그 패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패닝 시스템은 원래 스피커는 없는데 헛기비상을 만드는 거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다른 데 있는 스피커에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가 없는 공간에 음성을 맺히는 걸 우리가 패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패닝 펜폭 같은 경우에는 뭐 IID, ITD 등등 주파수로 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없어. 그냥 전체 게인을 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꽤 쓸만한 게, 그것도 한 200Hz 정도까지는, 예, 이렇게 믿기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인터벌 인텐시티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차니까 인텐시티 차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듀플렉스 이러나, 듀플렉스. 이중 뜻이죠, 그죠? IID, ITD가 두 개가. 이게 이제 로드레일리 경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였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위아래를 못 느낀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정면하고 위, 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기 시간차, 양기 시간차 없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느끼지?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스펙트랄 큐라고 그랬죠. 스펙트럼 사이, 주파수 음색을 가지고 이제 느낀다. 앞은 좀더 밝게, 뒤는 어둡게. 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가 이제 주는데, 그게 노치 주파수가 뭐 6kg부터 10몇 kg까지 이렇게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게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ITD죠. 이쪽에서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오겠죠, 그쵸? 뒤에 들어오고, 이거는 크게 들어오고 작게 들어오고, 아, 크게 들어오고 작게 들어오겠죠, 그쵸?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더 크게 들리고 어떤 부분 작게 들리고, 이 전체 레벨 차. 밑에는 레벨 차가 없죠, 그쵸? 위에서는 레벨 차가 있으니까.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주파수 모양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외이도, 아, 깃바퀴. 깃바퀴를 피나라 그래요, 피나. 피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제 그 이야기고, 여기서 보면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정면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기 시간차 크기차 다 없죠. 근데 B가 돼버리면 오른쪽에 좀더 먼저 들어오고 크게 들어온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게 동글뱅이하고, 이건 하나는 이 검은 거는 측정된 데이터하고 있잖아요. 양기 시간차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0.7ms 정도 되죠. 17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17cm가 되면 340m/s로 나눠보면 한 0.7초 정도 가까이 나오거든.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0.7초 정도 차이 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음영이 생기죠. 여기는 음영이 없죠. 200Hz 같은 경우는 크니까 머리가 있어나만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 차가 커지죠, 그쵸? 이제 주파수가 만 헤르츠, 근데 만 20dB 차이 나잖아. 여기서 그 20dB 차이 난다. 만 헤르츠 입장에서는 여기는 뭐 철문을 탁 닫았을 때그 느낌처럼 이해하겠어. 음압 차 크게 나는 거야, 만 헤르츠. 근데 5000Hz 같은 경우는 10 얼마 차이 나고, 뭐1250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점점 차이가 얼마 안 생기죠. 이 슴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요것처럼 깔끔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게 얘하고 얘가 비슷하죠, 그쵸? 이제 1000Hz 같은 게936이 1000Hz니까 조금 여기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 경향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5000Hz는 요만큼 오고 10000Hz는 요만큼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 경향성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거는 완전히 공으로 가득해서 되고 깃바퀴 있고 머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재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버티컬 디멘전이에요. 요거 이제. 여기는 아까 듀플렉스가 이제 안 되는 건 했잖아요. 이게 모노랄 큐예요. 여기는 양기 단서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모노랄 큐라고 그래서 한기 단서만 있는 거야. 한기 과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만 있더라도 요거는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위아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색이 이제 하고 이제 보통 이제 한 5에서 12kg 요 사이가 있잖아요. 자, 음색이 특히 노치 따라서 노치가 어느 정도, 노치라는 것들은 특별한 주파수가 이렇게 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따라서 느끼게 되고, 이거는 양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패닝이 완전히 다르게 걸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스피커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쵸? 근데 이 사이에다가 그러면 이 스피커 둘 사이에다가 시간차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지. 시간차가 못 느끼는데. 그쵸? 여기서까지 크기차가 있어? 양기 크기차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 시간 피닝은 아예 안 되고, 그래도 겨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크게 피닝밖에 없을 거잖아요. 끄고 켜는 거 정도가. 그래서 나중에 이 고도 마이크로폰 같은 게 서로 딱 붙여서 이렇게 위아래 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 마이킹 같은 경우는 양기 시간차, 양기 크기차 때문에 뭐 AB 방식도 있고 뭐 월체 방식도 생기잖아. 이거는 시간차가 먹기 때문에 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먹는 거지만, 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 방식은 아예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벡터베이스 앰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구성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입체 음향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심리 음향이 뭔지 알아야 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고도에 대해서.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 거.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음상 정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보면 이제 뭐 최소 가청각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정면 같은 경우는 1도 단위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90도 같은 경우는 20도 원래 잘 못 느껴요. 옆에는. 원래 앞으로는 이 시간차 크기차가 뚜렷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앞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을 이렇게 보고 빵 사라고 있을 거짓말이야. 이거 맞출 수가 없어. 영화에서나 안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1도 차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 그리고 이제 앞뒤 역전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구분이 안 간다 그랬잖아. 양기 시간 잘 크긴, IID, ITD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음색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이노랄 같은 경우에는 내 HRTF를 쓰면 이게 딱딱 구분이 잘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정적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돼. 그래서 뭐 움직여주면 있잖아. 좀 쉽고, 아니면 내가 움직이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헤드 트래커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너 오브 컴퓨전 같은 경우에는 광대역 소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임펄스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잘 느껴지는 거고, 협대역 음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 흐린다 그랬지. 여기 있는 거죠. 그건 아까 디렉셔널 밴드라든지 피치 하이트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리고 여기 이 지점,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코너 오브 컴퓨터 구역 있잖아요. 여기하고 IID, ITD가 똑같잖아. 그럼 여긴 여긴지 모른다고. 여긴 여긴지도 모르겠죠. 앞인지 뒤인지도 그렇죠. 여기 여긴지도 뭔지도 모르고, 여기 여긴지도 뭔지도 모르고, 여기 여긴지도 몰라. 이게 다 혼돈의 원뿔이 생기는 거야. 다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다행히도 이 귓바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귓바퀴 모양이 나랑 똑같다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 느끼거든. 위아래도 느낀다. 이게 나랑 달라져 버리면 소위 말해서 네이처 테프로 녹음되지 않은 바이노랄 렌더로 돌리면 말짱 꽝이라는 거지. 그러면 뭐 앞에서 있는 게 왜 뒤로 많이 가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음악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으로 뒤로 더 많이 음을 내 눈앞에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비디오가 있잖아. 그럼 또 달라지는 얘기야. 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앞뒤 효과가 더 준다 뭐 이런 거고. 이런 아까 IID, ITD, 스펙트럴 큐를 다 이제 합쳐놓아서 보면 HRTF 머리든다 암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타임 도메인이 HR, IR이라고 헤드 리레이티드 임펄스 응답이고, 이걸 주파수로 보면 HRTF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고도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 HRTF가 요구된다. 아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앉혀놓고 있죠. HTTP 다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내가 음을 나중에 패닝을 걸어가지고 얘들이 부드럽게 슉 이렇게 막 돌린다고 생각해보겠죠. 근데 스피커는 디엄점이 있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사이를 또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예요. 요 사이. 부드럽게 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갖다 나중에 이제 HLTF를 무한정 측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샘플링 이론이랑 똑같은 거야. 언젠가 소속관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그 사이는 많이 항상 생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관법을 쓰는 거야. 이 사이를 갖다가 시간적인 보관하든 주파수적인 보관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기술인 거야. 해서 설명. 얼마나 이렇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근데 패너가 똑똑똑똑 이렇게 가진 않을 거잖아. 이 손도 같이 샥 부드럽게. 싹 내가 이렇게 머리를 돌렸을 때 있잖아요. 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헤드 트리커가 돌아가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뉴럴 플래시시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적응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고 학습 과정이라는 게 항상 기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스페셜 큐 리맵핑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게 딱 한 줄기를 막아버린다고 하면 아이디가 없어지지.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 못 느끼냐? 그 느낀다는 거야. 왜? 학습이 문제돼 있거든. 이게 하지만 이 느낌일 때 아 여기 있다라는 건 우리 학습이 돼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한 줄기를 막은 효과가 있지만 내가 그 전에 그 기억된 데 있다가 있어가지고 한 줄기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정도는 다시 매핑을 새로 하는 거지. 비록 여기는 안 들어왔지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기 들어온 이 음색이 익을 때는 이쪽에는 뭐가 들어와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내가 갑자기 이거 막 길을 다쳐가지고 테이프를 막 발랐어.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이러면 또 이제 여기 익숙해질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HLTF가 매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하는 이렇게 학습하고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변형된 바이너럴 및 스펙트라 공간 정보를 사용해서 정확한 음성 이해가 가능하다. 내가 뭐 사고사로 뭐 어제부터 기가 막 다치든 뭐 모자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있든 이런 거 한 줄기를 맞고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그리고 이제 리웨이팅이라는 말은 일부의 입체면 단서가 변형이 된 거야. 그쵸? 양쪽 쪽에서 한계가. 하지만 변형된 단서의 입체명 정보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변형되지 않는 단서의 비중을 지가 올려.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걸 가지고 변형된 건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 비중을 줄이면서 제가 다시 찾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이게 어쨌든 뭐 진화의 과정 속에서 먹고 살려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되면 이미 다 죽고 없겠죠. 그렇게 해서 뭐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된다. 그런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거리하고 공간의 인지라고. 인지. 인지는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칙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걸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거리를 어떻게 인지를 할까? 저번에 얘기 좀 거리 인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 그 다음에 직접음대 반사음의 비율. 그 다음에 음색. 그쵸? 그 다음에 친밀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진짜 복잡하게 생기는 현상으로 가지고 거리를 인지하지, 단순히 볼륨 좀 줄인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뒤로 가고 볼륨을 키운다고 해서 소리가 앞으로 오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특히 거리감을 표현해 줄 때 내가 뭔가를 대문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전문가 할 때는 보이스가 차고 났다. 음성이 왜 그러냐, 음성은 우리가 항상 제일 친밀하게 듣는 소리라는 거지. 전자음악 같은 걸 가지고 거리감 조절하면 진짜 어려워. 내가 전자음 그 소리의 원음을 모르잖아. 그쵸? 전자음을 소리를 들려주면서 위아래 맞춰라 그러면 못 맞춰. 왜? 원래 음색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변형된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음성은 아는 거지. 사람 음성.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항상 데모할 때는 성우 목소리를 가지고 데모를 많이 해요. 뭐 이병헌 목소리라든지 뭐 최진실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는 이유가 있거든. 사람 목소리로 가지고 채널 아이디 테스트 할 때도 다 목소리로 가지고 하잖아요. 제일 잘 느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느끼지는 걸 가지고 왜냐면 전자음악 가지고 스피커를 해도 우리도 못 느껴. 내 귀로 가지고 해도 잘. 사람은 되게 잘 내 귀로 가지고 내가 잘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용실에 가가지고 사람 머리 묶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맞추러 못 맞춰.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는 잘 맞출 거라고. 밤에 날라가는 목이 다 잡을 것 같죠? 절대 못 잡아, 잘. 그럼 내 철티퍼 내가 하면 다 잡아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정보, 위치 정보에 민감하지가 않아.
잘 몰라. 그리고 우리 고도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위에 단다고 소리 이런 거 느껴지는 줄 알아요? 안 느껴져. 맞죠? 여기서 틀어주더라도 사람마다 듣는 게 달라.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고음 내주면 더 위로 올라가고, 전변 밑으로 있냐. 아무도 못 맞춰, 여기 있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도 스피커가 있고, 우리가 지금 왜 이거 뭐, 돌비 틈을 사면서 위라는 거 해주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소리를 내주면,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소리가 여기 나는데 이는 못 맞춘다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여기 가르치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미징을 사운드 이미지를 너무 그 해 고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사람은 고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 거리도 굉장히 둔감하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고도에 대해서 못 느끼냐고 하면 사람 귀가 옆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왜 느낄 수가 없다고 아예. 사람의 귀가 위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면 상이 달라지겠죠. 위아래로. 그렇죠. 이마에 하나 있고 턱에 하나 있고 있다 그러면 진짜 보다 잘 느끼겠지. 근데 사람은 육상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 금방 요렇게 달린 조상이 있었겠지. 금방 잡아먹혀 없어졌겠지. 안 봐서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거리를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기대감과 친밀도예요. 기대감 건 친밀도인데, 예를 들면 집안에서 버스 소리하고 시계 소리가 있어. 그러면 버스 소리가 커요, 시계 소리가 커요? 버스 소리가 훨씬 클 거잖아. 그럼 버스가 바로 앞에 떠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 버스는 우리 집안에서 다닐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캠핑장에는 풀벌레 소리다. 풀벌레 소리는 모르잖아. 그러니 다 모르기 때문에 크게 놓는 것들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멀리 놓으면 크게 지르는 놈도 있었겠지만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자량이 없잖아. 그럼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른다고. 뒤에 놓으면 크게 낼 수도 있고 앞에 놓으면 작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무 이게 내가 섬세하게 뭔가를 표현해 줄 때 되고 내가 패닝 되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또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실제 포지션이 1m, 2m, 3m, 3m 내준 거야.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1m, 2m, 3m, 4m야. 이게 1대1로 가려면 대각선으로 가야 1대1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이 세모 있잖아. 세모 삼각형 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소리 크기. 아, 얘는 뭐냐고 하면 고함 지른 소리야. 세 개 레벨은 똑같아. 단지 고함 지른 소리야. 네모, 까만 거 네모는 그냥 말하는 소리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얀 거는 속삭이는 소리야. 똑같이 60dB를 맞춰줬어. 근데 사람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야. 속삭이는 소리는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지른 소리는 더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지. 왜? 같은 레벨인데도 차이가 나네. 그치. 판단하는 기준은 이게 음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가까이에서 미친놈이 그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 죽으라고.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르는 것들은 멀리 있을 거라고. 지뢰 짐작 있잖아. 머리 뇌에서는 그렇게 약간 플라시보 이펙트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지. 다음 이제 잔향이에요. 잔향. 이제 잔향이 있으면 거리감을 느낄 때 훨씬 더 유리하죠. 잔향이 없으면 아까 무향실이라든지 야외에서는 사람이 거리 잘 못 느껴. 이게 큰 건지 멀리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이런 거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직접음하고 반사음이 있잖아요. 반사음이 비율로가 되는 게 사람은 비로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비율로. 직접음에 비해서 잔향음이 길다. 그럼 소리가 멀리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반사음에 비해서 직접음이 크다. 그럼 소리가 앞에 있는 거겠죠. 가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때문에 사람은 이제 거리감을 느낀다. 그 EQ가 강력. 그냥 내가 좀 거리를 주고 싶어. 그러면 야외에서는 이런 장면보다는 공간에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가 복도에서 있잖아요. 긴 복도에서 누구 말해보라고 하면 아 멀리 있는 가까이 알지만 오픈 데서 있잖아요. 야외에서 똑같은 거리라고 말해보라고 그러면 어느 거리 잘 모른다는 거. 근데 다리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굴다리 그 세 보면 잘 느끼는 거지. 반사음이 있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전달되는 것들도, 이건 무양처럼 수기를 전달되는 데 봐서, 이제 초기 반사망하고 후부 잔향을 끼면 이렇게 이제 많이 안 바뀌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리를 느끼는 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머리 외제화야. In head localization. 머리 내 음성이 정의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헤드폰을 쓰면, 헤드폰을 쓰고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다 머리 내 들어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바이노랄적으로 녹음된 걸 듣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뭐냐,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계속 들어봤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인너드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인너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은 제일 쉬운 예는, 내가 귀를 막고 말을 해보세요. 아, 아, 아. 아, 해봐. 어, 머리머리 대 매치죠. 이게 인너드 로컬라이제이션. 우리가 헤드폰을 돌때 이렇게 들었죠.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인너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가만히 귀를 안 막아도, 아, 하나, 둘, 셋. 그럼, 아, 이게 매치되면 느껴질 거야. 조금 바깥에 나오지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매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내 목소리 실험이 귀를 막았을 때 귀 실험. 우리가 헤드 트래커 있잖아요. 에? 헤드 트래커라면 여기 있는 소리는 내가 딱 여기 있는 소리 여기 있는 소리 헷갈리는 게, 아까 앞뒤가 구분이 안 가지면 안 수 있는, 내가 고개를 딱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을 돌리면 앞에 있는 애들은 내 오른쪽 귀가 먼저 반응하는데 크게 들리잖아요, 그지? 그 뒤에 있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 반대로 가죠. 왼쪽 귀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지 안다고. 고개를 돌려보면 다 아는 거,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그러니까 헤드 트리커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 헤드 트리커가 있으면 앞뒤 구분을 싹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무선 이어폰에 헤드 트리커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럼 이게 헤드 트리커가 없으면 있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음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 아니면 앞뒤 헷갈리고 음성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 실험을 해보면 있잖아요. 내 목소리는 내가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죠. 왜? 내 목소리는 내 허리, 머리 움직임이 무관하게 항상 머릿속에 있다고. 왜? 이게 한다고 안 바뀌거든. 빨순이가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귀를 막고 우리가 이어폰을 듣는 말은 귀를 막아버리는 행위잖아.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 이게 머리 내 소리가 머리 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내 목소리가 많아하던 그런 경험치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어, 고개를 돌렸는데도 안 바뀌는 것들은 내 발성 기관이 내 몸속에서 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머리 내 들어온다. 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헤드폰을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헤드 트리커가 없으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바이노랄 사운드 있잖아요. 쭉 우리가 헤드 트리커 없이 듣잖아. 돌비 랜드를 해가지고 돌비 트리커 미디어를 들을 거잖아. 그럼 대부분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커. 나중에 그런 바이노랄 녹음을 하더라도 그래. 랜드가 되더라도. 스테레오는 막 하물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잔향하고 헤드 트래커를 넣어주면 음성 외제가 좀 완화된다 그러죠, 그렇죠? 헤드 트래커 쓰면 좀 완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잔향도 아까 잔향이 그리감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비 랜더러보다 애플 랜더러가 더 한 요만큼 더 나오는 이유가 잔향을 넣어줘서 그런 거예요. 돌비 랜더러보다. 특히 초기 반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반사음을 넣어주면 거리감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거고. 어쨌든 인간과 유사할수록 거리감 제어 음성 외제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 HRTF를 쓰고 개인 HRTF를 한다든지 개인 HRTF가 들어가 있는 바이노랄 잔향 응답을 하면 더 바깥으로 잘 나와. 거기다가 헤드 트래커까지 더 있으면 금상첨화지. 그랬으면 쇽 나오는 거야. 지금 기술적인 진보가 거의 다 와 있어요. 애플 바이노랄 랜드 있었는데 헤드 트래커까지 됐잖아요. 개인 최적화까지 하면 다 된 거다, 이런 쪽으로는. 거의 다 와 있다고,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머리를 막고 있으면 머리 내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헤드폰을 쓰면 머리 내 음성이 조금 덜 돼. 왜냐면 귀를 안 막고 있으면 돼. 귀를 막아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까 이렇게 해서 아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 하는 거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머리 내 있는지. 봐. 아, 아 해봐. 아. 귀를 막고. 아, 귀를 막고 하니까 쑥 들어와 버리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고 있는 헤드폰이 훨씬 더 외제하고 쉬운 거야. 너는 왜 하라는데 안 했냐? 예상이 가서요. 그런 아주 나 아니란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해보라고 이렇게 해봐. 언제 보겠어? 꼭 이래도 집에 갈 때 보면 막 이렇게 귀찮아서 막. 오픈형 헤드폰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치.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오픈형이. 그래서 어쨌든 길을 막아버리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길을 막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 이어폰도 사실 뚫어놨어. 이어티까지 막 있는 것 같지. 그 안에 이렇게 안에 이게 그게 있어. 이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다른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만약 이어폰 같은 게 진짜 귀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음성이 쏙 들어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귀를 확 막아버리다든지 과도하게 헤드폰 같은 과도하게 머리 압력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뚜껑에 그 클로즈된 헤드폰 있잖아요. 클로즈 다 세게 누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렇게 머리 음성이 더 잘 돼. 그래서 뭐 이게 제나이드 HD600 같은 건 다 오픈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그리고 또 이런 오픈형 헤드폰이 더 좋은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옥도 생겨. 소리 다 바깥 다 나잖아. 그럼 이 소리가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거든. 그럼 스피커처럼 여기서 크로스옥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오픈형은. 근데 이제 어쨌든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착용할 때마다 3kg하고 10kg 사이에 음색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 용으로 못 써. 스테레오 모니터링일 때는 쓸 수 있지만 그 입체형 모니터링 할 때는 못 써요. 왜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모니터링이 안 돼. 하이트 채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착용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거 아까 아침에 듣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 또 여기 또 여기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인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들려. 계속 똑같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사람 목소리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목소리가 실험한 거예요. 사람 목소리 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 딱 끝이라 그랬지. 끝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멀리 있는데도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차도 되게 크죠. 한 요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 이렇게 음성 매치적인 게 간단치가 않다고. 특히 음성 같은 경우 이게 뭐냐 non reverberant 한 스피치라 그랬죠. 잔향도 빠져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빨리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맥락에 대한 큐인데 그래서 이제 주변 소음 특징이 거리감과 소리 영향을 제기하는 영향을 준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냐고 하면 내가 거리감을 더 주고 싶다고 하면 주변 소음을 많이 같이 더 주라는 거지. 음이 많아야 돼. 음이 막 여러 곳에서 정신없이 있잖아요. 막 파도가 들리고 기드러미가 막 들리고 새가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줄 때 있잖아요. 표현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잘 나간다. 단 하나 마음을 가지고 이거 내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거리라는 그 사람이 이제 거리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느끼거든. 다른 것들이 같이 있을 때 비교 대상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 더 잘 나가요. 근데 후보 잔향인데 아까 얘기했듯 처음에 초기 반사형도 후보 잔향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후보 잔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데 이게 목욕탕인지 아니면 이게 콘서트 홀인데 뭐 몇 평 정도의 콘서트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 잔향까지 좀 들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 초기 반사 몇 개다 서너 개 있잖아요. 이게 직접음일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반사 몇 개라고 이게 뒤에 있는 게 후보 잔향이에요. 이게 어떤 몰입감을 느끼는 이건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이렇게 그 이제 너무 소위 말해서 반사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구분 불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몰입감을 나타내는 그런 거고 요 앞에 나오는 요 몇 개 있잖아요. 요거 여기 가지고 평수가 얼마 정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성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앞에 나오는 0.5mm세크잖아요. 맞나? 어쨌든 뭐 세컨드를 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하스 이펙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소리의 크기를 증가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것들 많이 나오게끔 해야 좋은 콘서트가 된다고 그러네요.